1967년 8월 23일, 미공군의 강력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북베트남의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공습부대 핵심 전력은 강력한 폭탄으로 무장한 썬더치프 40대와 팬텀 12대였으며 ECM 교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밀집 대형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는 F-105F 와일드 위즐 4대로 이루어진 아이언 핸드 편대가 침투로를 개척하며 샘 사이트를 경계하고 있었죠. 공습부대 후방에는 호위 임무를 맡은 팬텀 1개 편대가 배치돼서 미그기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 미그캡 편대는 지난 1월에 오퍼레이션 볼로에서 크게 활약했었던 J8 전투비행단 555 전투기 대대 보드 편대였습니다. 미공군의 강력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하노이 근처의 비엔 철도 주차장을 목표로 거침없이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후방에서 미그를 경계하던 포드 4번기가 엄청난 폭발과 함께 불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깜짝 놀란 편대원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흰 연기와 함께 아톨 미사일이 또 날아왔으며 순식간에 포드 1번기를 박살내버렸죠. 미군기들의 후방으로 튀어오른 미그 21 전투기들이 기습 공격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미군의 레이더망은 갑자기 나타난 미그 21을 탐지하지 못했으며 호위 전투기 팬텀의 레이더는 후방 탐지가 불가능했으므로 팬텀 편대는 아군기들이 아톨 미사일에 얻어맞은 후에서야 공격을 인지했을 정도였죠. 기습 공격을 성공시킨 미그 21 편대는 급강하면서 마하 2의 속도로 가속했으며 즉시 중공 방향으로 이탈했는데, 미그 21은 소형 전투기였으며 엔진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거의 없어서 미군 조종사들은 육안 포착에 실패합니다.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지만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목표 상공에 도착하기도 전에 호위 전투기 팬텀이 두 대나 손실됐지만 미공군 공습부대는 대형을 수습하고 그대로 강행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 상공에 근접했을 때 저공을 방어하던 미그 17 4대가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급습합니다. 이 미그 17 전투기들은 미그 21이 출격한 후에 연달아 일으켜서 목표 지역의 낮은 고도에서 외관 휠 대형으로 매복하고 있었죠. 호위 전투기 팬텀이 두 대로 줄어 있어서 상황은 미그 17에게 유리했으며 미그 조종사들은 즉시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잠시 후 미그 17의 기관포가 불을 뿜자 썬더치프 한 대가 비탄되었지만 간신히 추락은 면했으며 비틀거리면서 귀한 코스로 도주합니다. 미그 17의 습격으로 공습부대의 대형은 완전히 깨져버렸으며 당황한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폭탄을 버리고 미그와 교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날 썬더치프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용맹한 썬더치프 조종사 데이비드 월드롭 중위는 아군기를 물고 늘어지는 미그 17을 향해 돌진했으며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기관포를 퍼부어 격추시켜버렸죠. 첫 번째 격추를 달성하자마자 월드롭 중위의 시야에는 또 다른 미그 17이 포착됩니다. 거침없이 기술을 돌려 두 번째 미그를 추격하던 월드롭 중위는 기관포탄을 날렸으며 두 번째 미그 17도 벌집이 돼서 격추돼버립니다. 하지만 월드롭 중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역 상공에서 팬텀 두 대가 추가로 손실되면서 미공군은 불길한 징조를 느끼게 됩니다. 미그 21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던 포드 3번기가
대공포탄에 맞아 격추되었으며 폭격을 수행했던 팬텀 한 대가 연료계통에 이상이 생기자 라오스 상공으로 이탈하며 공중급유를 시도하던 중에 연료 부족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날의 공습작전에서 팬텀을 4대나 손실한 미공군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미그21의 매복 전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 전술이 없어서 미공군 사령부는 당혹감에 빠지게 되었죠. 레이더의 사각으로 튀어올라 후방에서 기습을 시도하는 미그21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육안 포착이 어려웠으며 만약 미그21을 포착한다고 해도 이미 마하2의 고속으로 가속한 미그21이 중공 방향으로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팬텀은 미그21을 추격하려면 외부 연료 탱크를 투하하고 애프터 버너를 터뜨리면서 급가속해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료 부족으로 귀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추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북베트남 공군의 입장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참패를 만회하면서 항공전의 판도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낸 셈이 됩니다. 미그21이 매복작전으로 미군기들을 후방에서 요격하고 대형을 와해시키고 나면 목표 상공에서는 미그17편대가 근접 공중전을 시도하며 미군기들을 괴롭히는 전술은 이때부터 북베트남 공군의 표준 전술로 정착하게 됩니다. 한편 이 무렵 미공군에게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 상공에서는 미군기들의 손실률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평균적으로 40소티당 한 대가 격추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롤링 썬더 작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북베트남으로 출격하는 조종사들의 전투 피로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었죠. 항공기 수백 대가 격추당하고 많은 조종사들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자 미공군 사령부는 베트남 전선에 배치된 조종사들이 1년의 복무 기간을 채우거나 100회 출격을 달성하면 최전선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이들의 빈자리를 새로운 조종사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폭은 끝날 기미가 안 보였으며 어느새 2년 6개월째가 되자 전투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조종사들의 3분의 2가 최전선을 떠나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조종사 자원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롤링 썬더 초반에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최고 수준의 조종사들이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었지만 67년 중반부터 베트남 전선에 배치된 조종사들은 대부분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신출내기들이었죠. 심지어 수송기나 폭격기를 몰던 조종사들이 간단한 기종전환 훈련만 마치고 최전선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런 수준 미달의 조종사들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썬더치프나 팬텀의 조종속에 탑승하고 위험한 북베트남의 하늘로 날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67년 8월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평균적인 실력이 롤링 썬더 초반에 비해서 크게 저하되었으며 신참 조종사들을 이끌어야 될 베테랑 조종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 공군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67년 6월까지는 미 공군기들이 미그기들을 압도하며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멸한 줄 알았던 미그21 전투기들이 위력적인 매복 전술로 반격하자 미 공군은 숨기고 싶었던 약점을 노출하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반면 전멸의 위기에서 탈출한 북베트남 공군은 미그21의 매복 전술을 더욱 강화했으며 미 공군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1967년 9월에는 미그21 전투기들이 무려 47번이나 날아올라 매복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그21은 30발이 넘는 아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격추 전과를 추가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공격에 노출된 미군기들은 폭탄과 연료탱크를 버리고 대응해야 했으므로 번번이 공습작전은 중단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이런 식으로 미그21에게 말려들어 공습이 실패할 확률은 3개월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북베트남 공군으로서는 최대한 전력을 보존하면서 미공군의 공습을 막아낸다는 작전 목표를 300%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67년 8월 24일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정부에 또다시 강화 협상을 요구하며 20일 정도 북폭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북베트남 정부는 백악관의 협상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기간을 이용해서 대공 방어망을 증강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전 경험을 쌓은 미그21 조종사들은 매복 요격 전술을 더욱 진화시켰으며 미 공군의 정찰기들도 요격 목표에 추가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그21은 밀집 대형으로 침투하는 미 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요격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죠. 따라서 RF-4C와 RF-101과 같은 고속 정찰기들은 미그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죠. 하지만 67년 9월 16일 라오스 국경을 따라 북베트남을 정찰하던 미공군의 RF-101 부두 정찰기가 미그21의 매복에 걸려 격추돼버립니다. 이것은 9월 한 달 동안 양측의 유일한 격추 전과였는데 정찰기들까지 미그의 위협에 노출되자 미공군으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북베트남에 제안한 협상이 결렬돼버리자 분노한 존슨 대통령은 북폭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미 공군은 하루에 3팀이나 4팀 정도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날려보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미그21이 어디서 튀어오를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기에 정찰기들까지 위험에 처하자 고민거리가 추가된 상태였죠. 반면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21 조종사들은 사냥감을 골라가며 선택할 수 있어서 전술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그21은 푸겐 비행장을 이륙한 후에 20분 이내에 요격을 시도할 수 있었으며 기습을 마치면 중공 남부의 안전지대를 향해서 최고속도로 질주하면 되었죠. 1회 출격에 소요되는 비행시간은 4-50분 정도여서 미그21 조종사들은 별다른 전투 피로를 느끼지 않았으며 베테랑 조종사들은 재급위와 재무장을 실시한 후에 또다시 요격에 나서기도 합니다. 67년 10월이 되자 미그21 조종사들은 더욱 능숙하게 매복 전술을 구사했으며 10월 2일에는 대공포와에 손상된 구분기를 엄호하며 느린 속도로 귀환하던 팬텀 편대를 요격합니다. 이날 미그21이 발사한 아톨 미사일에 팬텀 한 대가 격추돼버렸는데 북베트남의 레이더 관제 요원들은 미군기들의 무전을 감청한 후에 손상된 기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미그21을 출격시켜서 뒤통수를 치는 요격 전술을 성공시킬 정도로 감청 능력과 관제 능력이 향상된 상태였습니다. 10월 7일과 9일에는 썬더치프 전폭기들이 연달아 미그21의 사냥감이 되었으며 매복 전술을 마스터하며 자신감에 넘치게 된 미그21 조종사들은 하루에 3번이나 4번씩 출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 공군 사령부는 미그21의 최전방 작전기지였던 푸겐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 허가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때마침 평화협상 제안이 무산되자 분노한 존슨 대통령은 드디어 푸겐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 작전을 허가합니다. 눈엣가시 같았던 푸겐 비행장에 대한 공습이 허가되자 미 공군과 미 해군은 즉시 합동 공습 작전을 전개했는데, 10월 24일부터 2일 동안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공습 작전이 실시됩니다. 이날만큼은 미군의 항공 전력이 그 위력을 증명했으며, 활주로에 큰 손상을 입혔으며, 비행장에 주기된 미극이 12대를 격파했죠. 더구나 푸겐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출격한 미그21 전투기를 포착한 F4D 팬텀이 근접 공중전에 돌입한 후에 기관포 사격으로 오랜만에 격추 전과를 달성합니다. 이날부터 며칠 동안 북베트남의 2선급 비행장들도 순서대로 공습에 노출되었으며, 활주로와 지원시설이 대파되면서 복구하는 데는 2주 이상이 필요했으며, 그동안은 미그기들을 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공항이었던 기아람 비행장만은 공습을 모면할 수 있었죠. 10월 26일에는 해군의 F4B 팬텀이 미그21을 먼 거리에서 포착하고 스페로우를 발사해서 격추했으며, 공군의 팬텀들은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날아오른 미그17 4대를 격추하면서 반격에 성공합니다. 이날은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에임4D 팔컨이 첫 번째 격추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미군의 비행장 공습 작전은 큰 위력을 발휘했으며, 10월 한 달 동안 북베트남 공군은 무려 20대의 미그기들을 공중과 지상에서 손실합니다. 그런데 공중전에서 격추된 미그기 8대 중에서 미그21은 겨우 2대였으며,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군기 3대를 격추하면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공군 정찰기들은 북베트남군이 주요 비행장들에 대한 복구를 시도하는 것을 포착했으며, 미공군은 또다시 푸겐 공군기지를 비롯한 북베트남의 비행장들에 대해서 공습작전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북베트남 공군은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미그17 전투기들을 날려보내 대항하고 있었지만, 호위 전투기 팬텀 조종사들은 즉시 교전에 돌입합니다. 11월 6일 캡 비행장 상공에서는 F4D 팬텀 한 대가 미그17 두 대를 격추합니다. 이 팬텀의 조종사는 제8 전투비행단 435대대 소속의 데럴 시몬스 대위였는데, 미사일을 주무기로 하는 팬텀을 몰고 기관포를 사용해서 하루에 미그17 두 대를 격추하는 진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미군기들이 북베트남의 주요 비행장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면서 북베트남 공군은 큰 위기에 처했으며, 공습 목표에서 제외된 기아람 비행장의 활주로를 이용해서 간신히 요격작전을 수행하고는 있었지만, 실전 투입이 가능한 미국의 전력은 미그21 4대와 미그17 12대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린 셈이었으며, 만약 미군기들이 며칠만 더 비행장 공습을 지속한다면 북베트남의 미그기들은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렵 강력한 몬순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짙은 먹구름이 북베트남 전역에 깔리면서 미 공군은
비행장 공습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전멸의 위기를 벗어난 북베트남 공군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틈을 타서 비행장을 복구하고 있었으며 또다시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덧 2년 7개월째로 접어든 롤링 썬더 작전은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혈전의 무대가 된 북베트남의 하늘에서 양측 조종사들은 어떤 운명과 맞서게 될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접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